검수완박의 주역 민주당처럼의 진짜 국회의원들인가? 놀랍게도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킨 10여 명의 민주당의 강경파인 철어매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저는 증거의 바탕을 두고 이들이 가짜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철어매에 속합니다. 철어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대전에 물난리가 났을 때 이렇게 파안대소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 사람이 황용운화고 김용민이고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박주민 검수완박법을 꼼수로 통과시 무소속이 된 분이죠. 이게 이제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강성모인 철음의 막가파 지존인가. 그러니까 권성동 씨가 이런 야합안을 통과시켰을 때 김기현 씨는 바로 불만스러운 글을 바로 올린 것이죠. 2년 전 대전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던 뉴스 속보에도 불구하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하나 그랬는지 몰라도 국민 염장을 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 봐도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 사진 속 인물 대부분은 민주당의 사조직인 철음회 소속 멤버들인데 이번에도 철음회가 또 국민 염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죠. 울산 선거공작 범죄 행동대장인 피고인님에서도 반성은 그냥 도리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정발시켜버리겠다는 황운하 의원.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 총대를 맨 사람입니다. 꼼수 탈당을 자청한 민형배 의원. 법안 강행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김용민, 최강욱 모두가 철음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철음회가 어떤 조직인가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비례대표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공부를 위해서 만든 공부 모임이고 회원으로는 김남국, 김성원, 뭐 이탄희, 황운화 이들이 현재 소위 반헌법적이고 사악한 의도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입니다. 전남 남원시 출생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안산 단원을입니다. 광주 광역시 출생입니다. 김성은 민주당의 수원시갑 국회의원입니다. 김용민 민주당의 남양주병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출신입니다. 윤영덕 광주 동구 남구갑 전남 당량군 출신입니다. 이탄희 민주당 용인정 출신입니다. 황운하 대전 중구고 충남 대전 출신입니다. 이수진 동작구 어리고 충남 논산시 출신입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을 출신이고 전남 해남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민형배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시 광주광역시 광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극히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의문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건뱃지를 단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너무나 확연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건뱃지를 단 겁니다. 나라가 아닌 겁니다. 철음의 멤버들 가운데 일부만 급히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지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은 철음회를 만든 인물 가운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인가 뭐 이런 당을 통해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최강욱이 진짜 국회의원인가? 최강욱은 가짜 국회의원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다르게 하면 사전투표 조작에서 부정선거의 결과물로 최강욱 씨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예를 한번 보시죠. 지금 민유숙 씨가 기독자유당에서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조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27.85%나 조작을 한 겁니다. 총 조작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10.4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비해 조작을 얼마 했냐. 27.85 더하기 8.25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36% 정도를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누가 이런 국회의원 됐는가 하니까 최강욱 씨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최강욱 씨가 그냥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례대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금배지를 단 겁니다. 그래서 민유숙 대법관이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변론기일에. 이 선거 무효 소송 내가 진행 못하겠다. 겁이 나니까 엄청 겁이 나겠죠. 예. 선관위 승소 판결 내리자니 본인이 죽겠고 안 내리자니 본인이 또
죽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미영님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나라입니까? 야합의 분노를 느끼고 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퇴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뭔 거 아니가 가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철음회가. 철음회 멤버가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강욱 씨가 열린민주당인가 무슨 더불어시민당인가 아마 열린민주당일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원래 정상은 뭡니까? 조작 안 된 데가 여기 있네요. 광주 전북 전남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항상 영 정심을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유일하게 조작 청전 지역이 광주 전북 전남입니다. 4.15 총선에서. 그 외 모든 지역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수의 총수의 25%를 전국 평균에 조작을 한 겁니다. 열린민주당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7.85% 미래한국당 마이너스로 사전투표를 확 빼버렸으니까 8.25까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열린민주당 확 내어줬으니까 27.8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최강욱 씨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들 그렇게 폼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이렇게 비례대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남긴 범죄자들의 행각,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남긴 행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수진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 출신이죠. 나경원 씨가 붙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수진 동작을 해서 나경원 후보를 꺾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수진이 플러스 13.94% 나옵니다. 이것이 공정선거일 때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동작을의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수만 명이 참가한 사전투표와 수만 명이 참가한 당일투표에서 한 5만 5만 가까이 될 겁니다. 나경원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3.23% 나왔습니다. 1에서 3%가 나와야 될 것이 3배 4배가 나온 겁니다. 이건 그냥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수진이 금배지를 단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닐리아의 녹색 장원님이 멋진 말씀을 하시는데 최강욱은 누구처럼 못된 짓 하지 말자 다짐. 그래서 철음해라고 이음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강욱 씨 국민은 당신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네. 이렇게 지금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 조작을 해가 가짜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지금 21대 더불어민주당을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들의 행진인 겁니다. 이 가짜들이 큰 소리 치고 검수완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을 억박지르고 법의 80%를 통과시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가짜가 아니고 뭡니까?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1에서 3%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죠?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 21대 4.15 총선 전국 평균이 25%인데 27.17%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20대 총선은 각 후보가 2.8%였습니다. 이수진 2.8%, 나경원 2.8%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겁니다. 20대 총선에서는 2.8%, 21대 총선에서 13.94%, 마이너스 13.23%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가짜 국회의원들인 거죠. 철음회의 멤버에 속하는 전 판사 출신의 이수진 씨입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황운하 씨입니다. 검수완박법에 가장 먼저 총대를 세게 메고 있는 소위 울산시장의 피고인, 울산시장 지방선거 부정선거의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황운하 씨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전 중구입니다. 황운하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11.6%가 나온 겁니다. 평균이 1에서 3%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영근이 마이너스 11.02%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표를 훔쳐서 부정선거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검수완박법에 총대를 메고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니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가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뭡니까? 법 통과시킨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21대 총선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김남국이 조작 안 했습니까? 조작한 거잖아요. 김남국이 안산 단원에 출발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얻은 득표율이 12.04%가 나온 겁니다. 완전히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12.04%를 만들어낸 거죠.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1에서 3%입니다.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서울 평균이 2.8%입니다. 1에서 3%를 넘지 않았던 거죠. 박순자 씨는 마이너스 11.27%입니다. 총 조작 규모는 23.31%입니다. 조작해가지고 금배치 단 겁니다. 김남국 씨 진짜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면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작들을 한 겁니다. 조작을.
이탄이 보시기 바란 판사 출신으로서 아주 그냥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그런 악행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이탄이 씨 한번 봅시다. 용인정에 출발했습니다. 용인정 13.52%입니다. 엄청나게 조작했습니다. 전국 평균 25%부터 더 큽니다. 이탄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투표에 얻은 득표율이 13.51% 차이 납니다. 예, 이것은 범죄자들이 남긴 그냥 흔적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오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로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뽑은 겁니다. 이탄희 씨는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당일투표에 얻은 득표율 차이가 13.51%도 나옵니다. 이건 미친 결과입니다. 부정 하나만 안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에 엄청난 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해가지고 금배지 딴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함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나라 아니죠 이게. 이건 완전히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쓰레기 더미죠. 김범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3.08%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를 확 빼앗아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값이 확 커진 거죠. 이러고도 뭡니까?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냥 노래 부르고 다니는 한기호 사무총장, 하태경 국회의원, 이준석, 정규재, 조갑재 다 정신줄 나간 거죠. 고등학생 정도만 나오면 알아야 될 그런 통계학의 기본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2016년에 20대 총선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평균값이 각 후보마다 2.8%를 안 넘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탄희가 2.8%를 안 넘었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김범수가 2016년에 나왔으면 2.8%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5%란 것은 뭡니까? 4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을 저질른 겁니다. 권력을 이렇게 훔친 데 입을 다무는 것이 다 언론들입니다. 권력을 이렇게 훔치는 데 입을 다무는 것이 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아, 여당이야 다 범죄자들이니까 입을 다물 필요가 있겠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뭡니까? 금수환박과 야합안에 합의를 해준 권성동이라는 친구는 무슨 놈 친구입니까? 내하고 동갑내기인데 정신 나간 친구예요. 일어날 수 없는 짓들을 한 겁니다. 권력이 아무리 좋지만 이렇게 거짓말 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김용민 위원 이 양반도 아주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짓은 골라서 하는 양반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주광덕 위원이 그때 여러분들 떨어져가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죠.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11.5%가 나온 겁니다. 김용민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투표에 얻은 득표율이 11.50%가 기록한 겁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주광덕은 -11.20%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 서울 평균이 2.8%입니다. 2.8% 넘어서 몇 배가 정도 됩니까? 4배 이상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고 남들이 받은 표를 그냥 다 훔치고 이러니까 뭐죠? 법원에 증거 보존하라고 투표함 제출하라고 하니까 통과를 해가지고 완전히 새 표를 다 싹 갈아 넣어가지고 그냥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상한 투표자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 인천연수월 최종 판결에서도 선관위 이름 성소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관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야기죠. 이걸 해결할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없으면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해결을 안 하겠다고 하면 권성동이 털썩 뭡니까? 검수완박법에서 선거 수사하고 공직자 비리 수사를 다 양보해버린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거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런들 무사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좀 더 익숙지 않은 김성원 국회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냐 이야기죠. 수원갑입니다. 이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이 좀 규모가 적었죠. 그러나 엄청난 크게 예, 규모입니다. 김성원 후보는 이런 수차가 나온 겁니다. 이창성 미래통합당 후보는 -9.59%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뭐죠? 부정선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정선거해가지고 뺏지 단 사람들이 철음해처럼 구성해가지고 예, 그래가 뭐합니까? 검수완박법을 지금 강행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시험 부정을 해가지고 조국에 따른 뭡니까? 고려대하고 부산대학에서 입학 취소를 받았는데 아니 국회의원 선거를 그냥 도덕질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 이거 뭐 정말 내가 볼 때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도덕질들을 한 겁니다.